네, 안녕하세요. 차량용 어닝 맛집 캠핑 리버입니다. 오늘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닝 중에 ARB 어닝 한번 설명드릴게요. ARB 어닝은 어닝의 원조라고 할수 있고요. 예, 그리고 부탑 텐트는 뭐 오톰사 제품이 이제 원조고 어닝은 ARB가 원조입니다. 예, ARB 어닝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드 케이스 어닝과 소프트 케이스 어닝이 있습니다. 그 소프트 케이스 어닝 중에 최신형은 중간에 이제 LED가 들어가는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2.5m 어닝이고요. 펼치는 방식은 네, 똑같습니다. ARB 투어링 소프트 어닝이라고 합니다. 네, 폴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는 차 앞에서 뒤까지 2.5m, 그리고 펼쳐지는 게 2.5m입니다. 혼자 하실 때는 이거를 한 45도 각도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살짝 세 입고 안쪽에 가시면 이 폴대를 펼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펼쳐주시고 반대쪽으로 가서 원하시는 높이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쪽 본 프레임 말고 앞으로 돌출되는 이 폴대를 살짝 돌리시고 밖으로 빼시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모든 이런 어닝은 이렇게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팩다운해서 고정해 주셔야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팩다운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 스트링과 팩은 들어가 있습니다. 팩은 근데 기본 팩들은 보통 약해서 다이소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한 30에서 40cm 정도 되는 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닝 원단 색깔은 모래 색깔이에요. 뭐 옛날부터 이 모래 색깔, ARB 어닝을 카피한 모든 브랜드들이 이런 사막 색깔을 많이 썼는데, 전통적인 어닝 색깔이고요. 특이한 거는 이 중간에 LED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길이가 한 1m 넘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 전선 연결하는 데가 있습니다. 파우치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요 끝부분에 보시면 순놈 앞놈이 만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맞게 끼워 주시고 예, 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LED 등 차에 시가 잭 꽂는다고 해서 차 방전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쓰시고요. 예, 저희는 예, 에코플러사의 리버 미니에다가 꽂아 볼게요. 캠핑 가실 때는 파워뱅크 하나 있으시면 좋아요. 파워 ON을 누르시면 예, 보시다시피 LED가 들어오고요.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밝거나 어둡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예, 여러 가지 색깔로 바꿀 수 있어요. 예, ARB 소프트 어닝 LED 타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예, 캠핑 리버를 보시면 이렇게 어닝을 여러 가지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어닝의 원조 ARB 어닝 구경할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프론트 월과 사이드 월을 판매하고 있어요.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프론트 월이고, 예, 전용 가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우치 들어있고요. 예, 전형적인 모래 색깔이고요. 예,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해서 펼치고, 프론트 월은 예, 심지만 찾으시면 돼요. 예, 심지 부분 여기 찾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자, 심지를 여기다가 레일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심지 레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높아서 불편하시면 높이를 좀 낮춰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앞쪽에다가 팩다운해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45도 각도로 하시면 돼요. 예,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예, 여기 보시면 중간에 센터 부분에 한 군데 정도 더 팩다운 해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예, 이렇게 해서 프론트 월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바람도 막을 수 있고 비도 막을 수 있고, 옆집에 바람보니 캠핑을 너무 가까이 하신다 그러면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요. 예, 사이드 월 한번 펼쳐 볼게요. 사이드 월입니다.
위에 팩은 좀 튼튼한 거 팩, 반조 팩을 좀 구매하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찍찍으로 해서 붙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먼저 해주시고요. 왼쪽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바깥쪽에서 한번 볼게요. 팩다운 할 때도 90도보다는 45도 각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팩다운 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ARB 어닝 사이드월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닝에다가 찍찍을 이용해서 붙이는 방식이고요. 양쪽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햇빛도 맞고 빗물도 맞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요. 어닝을 구매하신 분들 추가로 이런 제품이 있으니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캠핑 리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